라방. 라방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인사를 못하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네. 여러분들, 잠잘 주무시고요. 머리 모자 썼다 벗으니까 이러네요. 예. 네. 안녕히 다들 주무시고, 예.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 배터리가 이제 11%예요. 네. 네, 배터리 별로 없어요. 아까 라이브 방송하고 갑자기 제가 뿅 하고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요. 네, 저도 행복한 꿈 꾸고 자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배터리 다 나갈 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업무도 보긴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짧게 앞으로 딱 5분. 네. 저는 요새 이제 18일 날 앨범이 나오니까 그 준비 때문에 계속 잘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연습도 하면서 또 편집본도 몇번또 다시 보고, 네, 이런저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해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 댓글창이 좀 느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씻고 자려고요. 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앨범 기대해 주시고요. 발명? 발명은 취미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생각하고 있죠. 네. 아, 제 머릿속이요?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죠. 근데 2021년도는 보다 또 다양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영향 끼쳐드릴 수 있게, 저도 좋은 영향 받을 수 있게, 예, 하려고요. 목에 실부터 있다고? 이거? 고마워요. 아, 제가 많이 자는 게 소원이시라고요? 알겠어요. 오늘은 좀푹 자볼게요. 아, 오래전 그날? 윤종신 선배님의 오래전 그날 커버해달라고요? 또 언젠가 또 커버곡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서, 소주 한 잔이든, 서쪽 하늘이든, 또, 이문세 선배님 노래도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또 인사드릴게요. 네. 저요? 내일이요? 내일 좀 일찍 일어나요. 오, 마이너스 21도인 곳도 있구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따뜻한 차 드시고, 네. 저도 따뜻하게 옷 입겠습니다. 우리 건강히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건강합시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살 빠지면 안 된다고? 살이 빠지진 않는데. 팔로우 때가 살이 더 말랐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66kg까지 빠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몸무게를 안 재봐가지고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가야 돼요. 아쉽지만 가야 돼요. 이게 따뜻한 선물이 됐다니 좋네요.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했어 오늘도. 네, 느와르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뭐 타이틀곡 땡큐도 멋있게 나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 외에 정말 모든 곡들이 다 하나같이 애정 있는 곡들이니까요. 수고하셨어요. 혼자 니즈라인 나오면 잘 나온 것 같아 진짜. 맞아. 로꼬도 재밌고. 누구야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야? 나? 아니요. 물론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내긴 했지만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하나하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노래 제목? 좀 불면. 약간 불면증 비슷한 그런 거에서 불면으로 이렇게 라 로사라는 뜻도 있는데 고마워요. Always love you from Indonesia. 감사해요. 눕방. 그래 다음에 한번 눕방으로 인사드려도 재밌겠다. 다음에 눕방으로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내 파자마 옷이랑 다 들키겠군. 내 잠옷들이 들키겠군. 내 잠옷이 들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건 비밀이죠. 수면 잠옷은. 아무튼 수고했어요, 오늘도. 이제 진짜 갑니다. 안녕. 빠이. 빠이빠이. 이렇게 끄면 되나?